레소토 왕국은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레소토는 해발 고도가 높고 하늘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겨울엔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고 산에서 눈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스키라는 유명한 스키장도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눈을 볼 수 있다니 굉장히 신비한 나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서늘한 날씨 때문에 엄청 두꺼운 담요를 옷처럼 입고 다닙니다. 레소토도 한복처럼 전통복이 있는데요. 여자들은 세쉘쉘하는 패턴이 있는 옷을 입고 남자들은 담요를 두르고 전통 모자를 쓴답니다. 그리고 레소토는 내륙국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면적은 33,355km로 대한민국의 경상도 전체를 합친 수준과 비슷하고 인구는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거의 유일한 단일 민족 국가이고 소토어와 영어를 사용합니다. 레소토는 물이 깨끗해서 어디서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남아공과 여러 나라의 물을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레소토의 주식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빠빠와 시금치와 비슷한 모로오입니다. 옥수수와 콩을 섞어 먹는 디오베, 그리고 곡물가루를 발효시켜 만든 죽인 모또 등이 있습니다. 남부 아프리카는 고기를 많이 먹고 남아공에서 유래한 브라이 문화가 있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화인데요. 야외에서 고기와 야채를 구워 먹는 바비큐 문화랍니다. 이제 레소토와 좀 친숙해지셨나요? 레소토는 작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뚜렷한 특징이 있는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꼭 레소토에 놀러오세요.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 유네스코 교육자 포럼에 참석하셨던 레소토 교육부 장관님의 요청으로 그해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레소토에 방문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리라는 말씀처럼 3일 만에 교회가 등록되고 IRF 지부가 세워졌습니다. 2015년 9월 13일 박옥수 목사님과의 첫 창립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현재는 매주 학교 건물을 빌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박옥수 목사님과 청소년부 장관님의 미팅이 있었는데요. 2019년 처음 정부에서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일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팅을 통해 다시 한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돕겠다며 약속하셨습니다. 레소토에 교회 건물이 세워져 모두가 한마음으로 복음을 섬길 것을 생각하니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레소토는 청소년부, 경찰청, 교정청과 MOU를 맺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다른 정부 부처와도 MOU를 준비 중입니다. 2019년 4월 박옥수 목사님께서 레소토에 하루 방문하셔서 레소토 왕과 왕비님, 그리고 총리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해 11월 드림캠프를 통해 100명의 자원봉사자와 500명의 학생이 참가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닫히고 행사에도 많은 제재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활발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캠프, 어린이 캠프, 청년 기독교 캠프 등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매주 한국어, 태권도, 미술, 댄스 등 아카데미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LF, 부활절 집회, 대전도 집회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특히 이번 5월 대전도 집회에는 레소토 왕비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는 역사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2021년 박옥수 목사님의 신년사 말씀처럼 복음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전해질 것을 생각하니 정말 소망스럽고 올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